안녕하세요. 그리스의 영사학교를 향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사학교 식구들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장마철이 시작될 무렵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이제 불볕더위와 함께 신나는 휴가철의 초입에 접어들었네요. 여기는 시골이라 열대야는 없지만, 예전과 다르게 여름의 열기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탓에, 올 여름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막막합니다. 올 영상학교가 3년 반의 시간이 흐르면서 100여 명이 훌쩍 넘은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영상학교 문을 열때 교회 공동체를 만들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 생각이 아랑곳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 훈련을 하는 사역과 별도로 우리 영성학교에 둥지를 튼 식구들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영성학교는 일반 교회와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신앙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영성학교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영성학교는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서 봉사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영성학교는 주일에 딱한번 예배를 드릴 뿐, 수요예배나 금요철야예배, 구역예배 등의 다양한 예배의식을 만들어서 참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성학교는 교회 내부나 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석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영성학교는 주변 사람이나 친지, 식구들을 데려다가 교회 의자에 앉혀두라고 강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흔한 수련회, 주일학교, 성가대, 새벽 기도회 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성가대, 구역장 등의 직분을 주어 교회에 충성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성학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목회 철학이나 신앙 방식을 받아들여 영성학교의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 마음이 많이 식어졌으며, 과거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기도하는 태도가 좋아졌다는데 만족해하고 있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성학교는 공동체 활동에 열정적이고 제 말에 충성하는 교인들을 길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영성학교의 설립 목적은 여러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영성학교가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모세와 같은 정예 용사를 양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 말을 잘 듣는 교인이나 공동체 일에 충성하거나 헌금을 잘 내는 식구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악한 영과 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정예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예 용사의 반열에 접어든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게 제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며 그동안의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교회처럼 담임 목사에게 칭찬받고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며 좌타가 공인하는 열정적이고 충성된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영성학교로 간다면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성학교는 교세를 불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공동체 식구들이 많아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저에게 양적, 질적 성장을 추구하라고 하시긴 하였지만, 영성학교에 와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많은 사람이 영성학교에 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도 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돌직구를 날리며 그만 오라고 최후 통첩을 던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영성학교가 인터넷에 유명세를 타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여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면 그저 그런 종교 집단의
불과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식구들은 영성학교 주변에 살지 않습니다. 멀리 자동차를 타고 두세 시간 걸려야 오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부산이나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너댓 시간이 좋게 걸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경비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부어가며 영성학교에 오시는데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정형사가 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슬프고 허망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형사가 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먼저 끊어내는 이유입니다. 그런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영성학교 공동체에 남아있으려면 여기에서 요청하는 기도훈련을 글자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아침과 밤에 정해진 시간의 기도 시간 외에도 하루 종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직업이나 직장, 자영업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가족도 이 기도의 방해가 되면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부모나 가족들도 원수처럼 여기라는 말을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족관계를 끊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먼저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족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에 애걸복걸 매달리는 태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계비를 버는 일을 게으르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하시되 골을 쳐박고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버는 일과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르는 학생이 시험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정신을 둘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영성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절박한 태도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영성학교에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치유되며 고혈압과 당뇨가 낫고 수십 년간 다쳤던 청각기능과 후각기능이 회복되며 민감성 대장증 증후군도 말끔하게 나았고 굽었던 허리가 곧게 펴지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삶의 지난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으며 바위를 깨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죄다 광야에서 죽어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우리 영성학교에서 기적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에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처럼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종일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하루가 연장되면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을 헌신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천국의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영성학교에 와서조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